버스가 도착 시간과 노선 등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농어촌 지역에도 구축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용객들로부터 외면받고 헛돈만 썼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진군의 한 버스 정류장. 한쪽 벽면에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 등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시간은 오전 11시를 넘겼는데도 이 모니터의 버스 운행 시간은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. 시스템 오류인 줄 모르고 모니터만 지켜보다 버스를 놓치는 일도 허다합니다. 차는 이미 가버렸는데 이제 온다 하겠다고 그러던디. 그런데 내가 저거 못 알아다 놨다냐겠어. 시범 사업으로 강진군과 영광군의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구축된 것은 지난해 10월. 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알려줘 승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시스템은 고장난 날이 더 많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 제공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강진군은 이 시스템 구축에 국비 등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지금 현재 버스 정보 시스템이 표출되지 않아서 시행처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 점검과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. 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도 작동이 번거롭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크다며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.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깜빡하고 갈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손님들하고 펴봤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. 농어촌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버스 정보 시스템이 예산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예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. 정부는 그런데도 이 반쪽짜리 시스템을 농어촌 지역에 계속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